이거 왜 켜져 있지? 이거 왜 켜져 있지? 이거 왜 켜져 있지? 하이 가이즈, 권어고입니다. 다들 아이폰 14 시리즈 적응 잘 하고 있나요? 이번에 특히 기본 라인업보다 프로 모델이 적응할 게 좀 많은 편이죠.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와, 이거는 내가 생각을 했던 것보다 일주일이 넘도록 적응이 안 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리겠는데 싶은 그런 기능 몇 가지 공유를 해볼게요. 기존 갤럭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뻔한 기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아이폰에 들어오니까 굉장히 낯선 게 사실입니다. 우선은 자꾸 습관적으로 화면이 켜져 있는 줄 알고 측면 버튼을 눌러서 아이폰을 잠그는 시도를 하게 돼요. 갤럭시의 경우는 아주 간단한 시간과 노티바에 있는 알림 아이콘 정도만 표시가 되고 애초에 컬러 표현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이게 밝기가 거슬릴 정도는 아닌데요. 아이폰 14 프로의 경우는 그냥 어두워진다 뿐이지 내가 잠금 화면에 세팅해둔 모든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밝기 정도가 완전 암전된 상황에서 는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딱딱한 테이블 같은 데는 습관적으로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엎어 놓는 게 습관이지만 또 잠자기 직전 핸드폰을 막 만지다가 머리맡에 두는 거는 또 굳이 이렇게 엎어 놓을 필요가 없어서 그냥 화면을 위로 볼 수 있도록 제가 또 시간도 가끔 새벽에 눈 떠서 확인하고 이래야 되니까 이렇게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냥 이렇게 덮어두고 자고 있습니다. 또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 사용을 하면서 와, 이게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구나, 이거 뭐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는데? 하는 부분이에요. 또 운전하면서도 그냥 맥세이프에 충전을 시켜놨을 때 밤에는 화면이 밝으면 방해가 되니까 아무래도 밝기를 많이 낮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왜 또 켜져 있지? 하면서 측면 버튼으로 한 번 더 잠궈버리고. 아직 아이폰이 많이 익숙한 유저에게는 이 AUD 항상 켬 디스플레이 기능은 좀 사치인가 봐요. 적어도 저는 여기에 완전히 적응을 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갤럭시의 경우는 설정에 들어가서 세세하게 시간별 그리고 상황별로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긴 하지만 나는 아이폰에서 굳이 이 항상 켬 디스플레이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설정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및 밝기, 여기서 항상 켜 요 토글을 꺼주면 돼요. 근데 또 이번에 새롭게 프로를 사용을 한다면 이 새로운 기능은 적응이 안 되더라도 좀 사용을 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반드시 곧 빠르게 적응을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이폰 14 프로 라인업에만 적용이 된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우리가 따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냥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고 이거를 끄거나 안 쓰겠다고 선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는 애플이 쓰라고 한 대로 우리가 적응하는 방향 말고는 현재 딱히 뭘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차피 이럴 거면 우리는 빨리 적응을 해야만 하는데요. 몇 개 좀 의아한 게 제가 사용을 해보면서 화면 녹화에 녹화 표시가 이렇게 뜨는 건 진짜 다이나믹 아일랜드를 쓰려고 쓴 건지 굳이 이만큼 더 가릴 필요가 있었을까 싶어요. 저는 화면 녹화를 정말 정말 많이 하거든요. 기존에는 이질감 없이 화면을 보여주는 게 메인 목적인 만큼 그냥 딱 충분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엔 뭐랄까 화면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나 녹화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게 메인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이렇게 크게 화면을 차지한다는 게 저는 별로예요. 안 그래도 프로 맥스 쓰다가 프로로 와서 화면이 상당히 아담해졌는데 이만큼 상단에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것 또한 좀 환장하는 거죠. 다음으로는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때 얼굴 인식 UI가 기존의 화면 가운데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주변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애초에 센서가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길 쳐다보는 게 더 자연스럽고 좋은 건가 싶긴 한데요. 막상 써보면 이게 생각보다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메인으로 컨텐츠를 보는 영역은 화면 가운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로그인이 되고 있는지 인식은 잘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눈을 잠깐 위로 바라보는 게 초반에 조금 어색하더라고요. 사실 센서가 인식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안 되고는 현재 페이스 아이디 인식 성능을 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어디까지나 다이나믹 아일랜드 활용 목적이라고 보여지는데 글쎄요. 저는 이것도 이전이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런 와중에 제가 언급한 다소 적응하기에 오래 걸릴 것 같다, 불편하다고 한 부분들을 귀엽게 참 잘 만들었죠. 현재 어떤 것들이 실행이 되고 있는지 너무나 잘 보여주고, 해당 앱으로 이동을 할 때도 다이나믹 아일랜드 아이콘을 딱 눌러서 굉장히 쉽고 빠르게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적응이 아직 덜 된 이 순간에도 이런 부분은 너무 편합니다. 이거는 적응을 빨리 못한 나의 문제인 건가? 나만의 문제인가? 나만 아직까지도 촌스럽게 이게 적응이 안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죠. 제가 프로 맥스만 계속 쓰다가 이번에 프로로 다운사이즈 하면서 동시에 노치가 다이나믹 아일랜드로 변경되는 이런 큰 변화까지 겪다 보니까 어색함이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프로 맥스에서의 다이나믹 아일랜드 크기와 프로에서의 크기는 동일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체 화면이 넓어지면 당연히 이 검은 부분의 넓이 비중이 줄어드니까 좀 작아 보이게 되고, 저처럼 맥스를 쓰다가 프로로 오게 되면 같은 크기인데도 더 커 보이는 거죠. 게다가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점에 더 크게 느껴지거든요. 제가 맥스 쓰다가 프로 쓰면서 다이나믹 아일랜드 포함해서 큰 변화를 지금 겪고 있는 중인데, 쓰다 보면 이게 애플 이벤트에서 보는 것만큼 뭔가 되게 막 쿨하진 않은데? 생각보다 블랙 바가 더 커 보이는데?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어요. 실제로 제가 프로 맥스를 빌려서 한번 나란히 비교를 해보니까 맥스에서 이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UI가 훨씬 더 잘 어울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랑 비슷하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설마 없진 않겠죠? 제발 있다고 해주세요. 애플은 UI 설정 자유도가 엄청 떨어지는 거 아시죠? 갤럭시는 굿락을 통해서 정말 디테일한 UI까지도 따로 설정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반면, 애플은 자기들이 정한 UI에 적응을 하라고 좀 강요하는 편인데요. 그러니까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고 스무스한 UI를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기도 하죠. 자, 올 한 해 얼마나 자연스러워질지 또 얼마나 적응을 할 수 있을지 써보고 추후에 롱텀 리뷰할 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 guys!